공룡이 멸종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우리 인간은 지구 나이에 비례가지고 굉장히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조그마한 역사를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인간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네, 인류는 언제부터 우리 지구에 출현하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400만 년 전, 야, 얼추 비슷합니다. 약 390만 년 전, 최초의 인류라고 할수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아, 잘 따라해 주셨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여러분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들어봤죠? 피테쿠스. 커스는 들어보셨어요. 근데 아파렌시스까지는 또 처음 들어보신 경우가 다수일 겁니다. 아파렌시스는요, 지역의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최초의 인류를 처음으로 발견하게 됐고요. 그 최초의 인류의 이름을 루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유골이 발견이 되면서 이때부터 우리의 역사가 시작됐을 것이다라고 추측은 하는데,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가 언제부터였는 줄 알아요? 구석기 시대의 인간은요, 불을 피울 수 있었고 도구를 제작할 줄 알았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원숭이에 가까워가지고요. 거의 사족 보행을 하다가 간헐적으로 이족 보행을 하곤 했어요. 왜 우리 고양이나 강아지들도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두 발로 이렇게 설때 있잖아요. 그쵸? 이런 느낌으로 이족 보행과 사족 보행을 계속 했었던 인류였는데, 구석기 때부터는 인류가 이족 보행만을 했었습니다. 자, 이족 보행을 하면서 불과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았고요. 그리고 도구를 만들어 쓸 수도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구석기 시대는요, 약 대략 6컨대 한 4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의 역사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약간 원숭이와 같았었던, 한 지금의 인류랑은 상당히 거리가 있었던 시간으로부터 우리가 인간다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었던 것은 이것보다 훨씬 배는 더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구석기 시대 때는 여러분들 빙하기였어요. 지구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빙하기에는 지구가 춥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따뜻한 지역을 찾아가지고 이동 생활을 했어요. 이동 생활을 했구나. 혹은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구나. 요거는 이제 주거 환경에 대한 내용이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주는 이동하거나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다라는 것은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럼 뭘 먹고 살았을까요? 구석기 시대 때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열매. 열매만 먹고 살았을까요? 물고기. 그리고 또 무엇을 먹었을까요? 고기 좋습니다. 이것들을 다 얻기 위해서는 구석기 시대 때 코스트코를 가야 됐을까요? 사냥을 해야 됐을까요? 그렇죠. 코스트코가 아니라 사냥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렵과 채집, 물고기를 잡는 어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밥을 먹었던 것이에요. 구석기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든든하게 먹고 사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어떻게 하면 구석기 사람들이 든든하게 먹고 살 수가 있었겠어요? 당시에 아무리 수렵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또 동물이 눈앞에 보여야지 잡는 거지. 동물도 추운 거는 매한가지인데, 사람도 춥다 보니까 힘들잖아. 그치? 에너지 소모가 더 크죠? 에너지 소모가 더 크죠? 에너지 소모가 더 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활동하기에도 여건이 충족하지 못했고, 수렵 활동을 하면서 하루에 13시간에서 18시간 동안 사냥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약이 없죠. 내가 만약에 오늘 사냥을 못했어. 내일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약이 확실하게 없죠.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정말 정말 먹는 게 중요했어요. 그것에 대한 유물,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로서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추측을 하는 것이에요. 이때 수렵 활동을 통해 가지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먹는 것이 풍족하지 못했다. 라고 유추할 수 있었던 두 가지의 유물과 유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라스코 벽화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라스코 동굴에 가면 라스코 벽화가 있어요. 라스코 벽화에는 뭐 사슴이나 물소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하나의 무엇이든 다 이루어주는 종이 같은 것이에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기묘한 어떤 소원이든 간에 쓰면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적들을 한 장씩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다 뭐라고 쓰겠어요? 서울대 합격 또는 뭐 로또 1등 당첨 혹은 로또 1등 10회 당첨 혹은 미국 대통령 되기 등등의 여러 가지들을 쓸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대고 오늘 세계사 수업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따위의 사소한 것을 쓰는 사람들은 크게 없을 겁니다. 오늘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간 다음에 엄마가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끓여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사소한 이야기를 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벽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간절한 것,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원하던 것을 벽화로 그린 것이었다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수렵 활동을 했었다, 그거에 대한 흔적, 먹을 게 많이 없었다. 이 당시에 아름다운 여성상, 비너스상이 있어요. 우리는 비너스 하면은 밀러의 비너스를 떠올리죠. 그치, 황금비를 딱 떠올리는데 이때 비너스는 들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해서 선생님이 그림에는 조예가 깊지 않지만 그림으로 한번 그려드릴게요. 비너스인데 벌써부터 뭔가 이상하죠? 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름다운 여성인 것 같나요? 말도 안 되게 풍만한 가슴과 거기에다가 배가 몇 겹으로 이렇게 푹 나와가지고 접혀있는 모습. 이거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지금 생각했을 때 오늘날의 미의 관점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거는 웃기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정말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이 진짜 사람들이 원하던 여성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임신했는데 아이도 산모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결국 영양소가 부족해가지고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고 나서 죽는 산모들도 굉장히 많았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산모가 죽으면 아이도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도 죽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왜? 아이는 태어나가지고 지금 구석기 시대인데 코스트코 가가지고 프리미엄 분유 사 먹을 거 아니잖아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젖을 물려가지고 아이를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엄마가 죽었으니까 젖을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입니다. 많이 먹고 살이 많이 찌면은 그만큼이나 뭘 할 수 있는 거야?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모유를 줄 수 있는 풍만한 가슴을 그렸던 것이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배가 나온 모습을 그렸던 건 그만큼 잘 먹은 여성을 원했었다. 그 말은 즉슨 잘 먹는 사람을 원했다는 게 아니죠. 먹을 게 풍만해지기를 염원했었다라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나서 구석기 시대 때가 이제 지나고 약 1만 년 전 혹은 약 7천 년 전으로 유축헌데 신석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 이 빙하기가 끝이 나요. 빙하기도 끝이 나고 지구가 다시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빙기가 도래하는 것이에요. 간빙기는 현재 빙하기는 아닌 시기로 지구가
차가웠다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간빙기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죠. 이거는 우리 인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지구가 주기적으로 뜨거워졌다가 또 차가워졌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간빙기가 되니까 더 이상 사람들은 이동 생활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왜 이동을 했는데요? 우리가 왜 이동을 해서 살았는데요? 구석기 때요. 우리가 왜 이동을 하면서 살았었죠? 구석기 때? 정답이에요. 추우니까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춥지가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동하지 말자가 아니었던 거야. 사람이 추운 곳에서 지금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우리 지금 구석기인들의 삶에서 가장 힘든 게 뭐야?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치? 우리가 발로 뛰면서 사냥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농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때부터 농사를 짓게 되고 농사를 지으려면 어쩔 수 없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강가에서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생활을 하게 되는 거야?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신석기 때부터 흔히 신석기 혁명으로도 불리는 변화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자, 신석기. 이때부터는 우리가 농사를 짓고 살았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달라졌어. 왜냐면 강가에서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마을을 형성하기도 했고요. 이 마을들이 모여가지고 도시가 됩니다. 도시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은 나라, 소국의 체제를 갖추게 되고 그러면서 국가, 더 나아가 제국이 되기도 했었어요. 아, 한마디로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였구나. 지금 당장 신석기 때 막 우리 나라가 만들어졌어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최초의 나라 고조선은요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졌었죠. 우리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살면서 문명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문명이라는 게 존재하기 시작했다. 오늘의 수업은요 인간의 4대 문명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문명 하면은 딱 떠오르는 세계 4대 문명이 있는데 이 4대 문명의 조건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강가에서 모여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명에는 필수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네, 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가장 오래된 문명은 어떤 문명일까요? 가장 오래된 문명은 어떤 문명일까요? 아, 네, 맞습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애예요. 서아시아 문명에서, 서아시아 일대에서 형성되었었던 문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뭐라고요? 메소포타미아.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들어보셨어요? 네. 네, 메소포타미아가 무슨 뜻인지도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두 강 사이에 형성된 문명입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얘기하고 있는 뭐 이집트 문명은 대표적으로 나일강에서 형성이 됐다.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면서 사람들이 이 비옥한 토지를 기점으로 문명이 형성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메소포타미아는 강이 두 개예요. 그 강 이름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강은 쉽게 갈게요.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따라 이야기해 주세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강 사이에 형성된 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라는 뜻은 무엇 무엇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강과 강 사이에. 그럼 포타가 무슨 뜻이겠어요? 맞아요. 강이라는 뜻이에요. 강 사이에 형성된 문명이다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원전 4500년 전 가장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로부터 기원전 약 2200년 경에 형성됐었던 문명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서아시아에서부터 조금 더 서쪽에서 남쪽으로 가게 되면 무엇이 있냐면, 맞아요, 아프리카가 있죠. 여러분들, 아프리카 지도를 선생님이 대충 이렇게 이제 그렸어요. 잘 그렸네요. 아프리카 영토가 있으면 여기 어느 나라일까요? 오, 맞아요. 딸기 아니에요. 비싸이모니 독이 아니에요. 네, 이것은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정말 큰 강이 있는데 바로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이 시기별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넘쳐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들겠지만 이게 한 번씩 넘쳐가지고 땅을 한번 솎아줄 때마다 땅이 비옥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일강 유역에서 사람들이 형성했었던 문명은 바로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 여기는 이제 조금 서쪽의 이야기였다면 동쪽에서 아시아에서도 이제 문명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인더스강에서 만들어졌었던 인도 문명. 강 이름은 갠지스강인가요? 아니죠. 인더스강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동쪽에는 중국 문명이 있죠. 근데 우리는 편의상 중국 문명이라고 하지만 여러 문명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황허 문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황허 문명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신석기 시대 때 모여 사는 도시의 형태에서 문명이 형성되고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청동기 시대 때는 이제 농사가 더욱 발전한단 말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나오게